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뒷부분에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뒷부분 동그라미 있는 데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서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리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광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찔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2,000명 군대를 가졌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를 주었다가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에 가서 수비대를 침으로써 블레셋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모이게 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원래 2,000명을 가졌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블레셋 사람을 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바위에 숨고 뭐 숲에 숨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도망을 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사울이 두려워 떨면서 화목제 번제를 자기 스스로 사무엘도 오기 전에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남은 자는 우리가 읽었던 15절 뒷부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더라. 이제 용사들이라고 불러 모았던 사람 거기에 더하여서 오합지졸 같을지라도 히브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겨우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세 곳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오브라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벨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에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때 사울의 군사들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말할 때 19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창과 칼이 없어요. 창과 칼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세 곳을 나뉘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세 군데로 나뉘어서 진군해 오고는 이 모습을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격쌤을 쌓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쌓여도 그가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이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피해 도망갈 길이 없게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방으로 우격쌈을 쌓인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격쌈을 쌓였을 때 어떤 마음이겠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과연 만약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사울에게 임한 사람은 6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군대는 굉장히 많죠.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서 나아가고자 할 때 적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무찌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서 3대로 나뉘어서 공격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들의 공격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아도 그가 고백한 것은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록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와 함께할 자가 없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고자 할 때 처음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많이 확 좋아서 모이지만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요. 나는 저런 사정이 있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떠나가면서 적은 소수의 인원만이 모인다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자 하심이세요. 뭘 보고자 하심이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사람이 막 같이 하면 신이 나다 보니까 사람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 살짝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도 여호와여,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여,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의지할 바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겨두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인데 그 함께 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요.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여호와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이루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을 왜 했느냐? 그것은 그 모든 하나하나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분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뭔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하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어리어드,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마침표, 마침을 찍었다.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자로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마치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것을 주님이 다 마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많은 일들을 그에게 경험시킨 것은 주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격삼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아질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짊어지신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이 죽을 육체에 나도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생명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타내야 될 자예요. 어떨 때 나타나요?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에서 나는 죽었고 다시 산 자, 부활했다는 의미가 나중에 부활했다는 그 의미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고 다시 산 자는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생겨진 내 안에 속사람은 다시 산 새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나타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매일 나의 삶에서 그 생명이 나타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야. 생명이 나타난 자로 변해지는 거야. 고린도서 4장 5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을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뭐라 그랬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며 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마다 생명이 보이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않을 만큼 당당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시작하신 이가 마치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신 분이 반드시 그 나머지 일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반복해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주님이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누가 마치는 일을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부활케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4장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은 계시록 11장과 연결이 되어져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 4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인데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촛대에다 붓더라. 이 촛대는 그럼 뭔가 하니까 계시록 2장 첫자를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누가 기름을 붓느냐? 두 증인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그 교회들이 온전히 살아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세워지게 하시니까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두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두 증인일까? 왜 예수님은 증인들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냈을까? 둘이라는 히브리서의 알파벳 두 번째 숫자는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가지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었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딱 둘이 아니라 둘씩 보내는 건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받쳐지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 마칠 거다. 여기서 말한 스룹바벨의 기초 돌은 누가 놨어요? 스룹바벨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 돌은 스룹바벨이 놨고 성을 마무리 짓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돌이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때로 되셨고 십자가에서부터 성전을 시작하시니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사건인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면 반드시 군사가 되어지고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있는 자들은 600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철공이 없어서 칼이나 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분해져가지고 그걸 가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갈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삽이든 도끼든 갱이든 다 분해져 있는 상태. 칼도 창도 없는 상태. 이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우리 심령은 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둔한 자예요. 이 칼을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하죠?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칼도 창도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낫도 괭이도 다 둔해서 전쟁에 나가서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요나단이 가서 수비대를 친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가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는 딱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칼이 없어. 그런데도 나아가서 이긴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나단과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 군사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수비대를 담대하게 물리쳤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만큼 내 앞에 당한 전쟁, 사방으로 우격삼을 쌓이는 이 전쟁,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전쟁에서 얼만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화하고 뭔가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 멀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없는 상태로 경건의 모양을 가진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육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잘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찾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의 할례는 받지 않은 상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죽어야 할 것을 죽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육체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나타내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 안에 인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뽑아지지가 않는 거야. 옛사람이 뽑아지지 않고 옛것이 뽑아지지 않으니까 죽어지지는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내친다 그래요. 토해버린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14절에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뽑아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고 새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말씀은 많이 알아 지식은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야.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온전한 복음으로 이끌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어투,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말에요. 언어에 다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의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말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 기분이 나쁜 게 나와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마귀의 영이든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독이 담겨져 있는지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다 알아요. 내 심령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심령 안에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을 해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처럼 이 말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 심령이 죽지 않고 내 심령 안에는 기분 나쁜 생각만 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반감만 있고 못마땅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말을 할 때 이게 툭 하고 뱉은 말도 다 그게 담아져서 함께 나가요. 그 말하는 것 속에 악한 영이 다 역사를 해요. 생명의 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똑같이 역사를 해요. 내가 생명으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해도 안 되고 생각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육체 옛사람의 정적인 부분 또는 육체의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담아지면 거기엔 반드시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여요. 데려다 놓고 전도해다 놓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들어오게 해놓고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리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이 너무 많은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 싫어도 주님은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쓰임받고자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빛이 되면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죠. 그 빛을 받은 자들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내 의를 바라면 내 영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육적인 옛사람이 빛을 바라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으로 열 것이 아니면 입을 다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만 나올 때까지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너무나 큰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잘한다고 해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차라리 낫다. 주님은 말로만 주를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뭐 십일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매일 기도를 드리는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예요. 이 소경들아,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예요. 옛사람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가 믿음을 택하지 않고 그가 자기의 생각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네 육에 옛사람이 올라오는 생각이나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되어진 새 사람이 주는 마음, 그 영으로만 행하라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반드시 이것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이 영광의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칼이 없는 것, 주의 말씀을 갖지 못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행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말씀을 가졌어도 칼을 갖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 칼은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은 악한 원수를 내쳐서 무찌르고 쪼개서 떠내보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쪼개는 역사를 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쪼개서 드러내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도 내쫓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것도 그저 그대로 묵어두고 타협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 이 안에 있는 그 블레셋군이 커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냐. 계시록 12장 11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1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 정말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고 그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해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에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을 갈 땐 믿음과 함께 투합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 계시록 12장에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려고 한다고. 근데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들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이 용이 싸우고자 하는 그 싸움을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니까 심령인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자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칼? 성령의 검. 말씀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완전히 옛사람을 드러내서 다 십자가 못 받고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럴 때 스가랴 4장에 세워진 두 감람나무처럼 교회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 받은 건 바로 이 두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칼을 가져야 되죠. 그 칼을 잘못 가진 어린애한테 주면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리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내게 준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치는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좀 안다고 해서 말로만 쪼불쪼불 아는 말씀으로 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되어지면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칼과 창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주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열심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입을 열 때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지 된다. 살리는 말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네 입에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이 일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입에서는 단물과 살리는 말씀, 찬양만 나오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동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울과 그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하나 주님 안에서 또 은혜를 받고 직분을 가졌다 하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안에서 오직 승리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박을 받고 꼬름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 자가 되어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생명만 나타날 수 있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